자, 우선은 이제 총평이랑 학습 가이드 같이 가볼 건데, 그냥 원래 평소에 쌤이 하던 총평보다 좀더 자세하게 해줄게. 자, 일단 볼게요. 첫 번째로 내가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에 등급 컷이 예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자, 이번에 본 6평이 예상으로 현재 수치야. 1등급 컷이 47이고, 2등급이 42야.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의 수치로, 그러니까 예상이라기보다 현재 쌤이 볼수 있는 거. 우리가 시험을 목요일에 치렀고, 일요일에 점수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모집이 되는 걸로 이렇단 얘기야. 그 다음에 3등급이 34야. 그러니까 너네가 되게 이상한 걸 느끼는 게 아마 요 사이일 거야. 그치? 지금 2등급이 42점인데, 3등급 34점이란 말이야. 이거는 공부를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웬만큼 40점대까지 올라가는데, 세계사 같은 과목은 공부를 안 하면 점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 안한 친구들은 훅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세계사는 개념을 한번 돌리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과목이기 때문에 개념을 한번 돌려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34점쯤 나온 친구들은 개념을 잘안한 친구들이거나 아니 했어도 많이 까먹은 친구들인 경우야. 그러면 만약에 점수가 이만큼 났다고 하면 이걸 다시 한번 해줘야 되겠지, 그지? 여기 앉은 친구들은 이렇지 않지만 다이 이상이지만 여하튼 개념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부족한 경우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근데 작년 수능을 보면 자, 1등급 컷이 50이야. 2등급이 47이야. 쌤이 늘 얘기하지, 그치? 수능은 확 올라가요. 자, 그리고 3등 41이야. 그러니까 일단 내가 3개쯤 틀렸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3이나 4등급밖에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40점대는 나와야 어쨌든 최저는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낮은 최저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 40점대까지 갈라 그러면 어쨌든 간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 근데 봐봐. 4등급이 28. 그죠? 이번에는 지금 25 이렇게 돼 있는데 4등급 28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됐을 때도 아, 아직까지 그러니까 세계사를 수능으로 칠 때까지 전체 다 돌린 친구들이 별로 없구나. 이로 알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웬만큼 수위 올라오게 되면 점수가 나온다는 거니까 일단 세계사는 그냥 뒤통수 치는 과목은 아니잖아, 세계사가, 그치? 그러니까 개념이 한번 돌려지게 되면 그런 다음은 수월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여기 앉은 친구들은 개념이 한번 다 됐기 때문에 됐고, 그지? 다 복습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들 점수가 잘 나왔지만 어쨌든 간에 개념이 부족하면 절대 안 되는 과목이라는 거지.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고대 문명부터 해서 전체 경향을 같이 보는데, 자, 고대 문명이 하나, 무조건 나오지, 그지? 자, 중국사가 4개가 나왔어. 너네가 느끼기에 많아, 적어. 적다고 느껴질 수 있어. 왜냐면 쌍사하는 친구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또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각국사 문제 중에 또 일본사가 또 들어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서양에서 현대사, 여기도 보게 되면 냉전체제에 갔을 때에도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게 엮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세계사에서, 중국이나 일본을 빼게 되면은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적어지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는 베이스가 필요해.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자, 잠시만, 이거를 앞으로 가서. 자, 여기도 볼게. 자, 중국사가 4개가 나왔는데, 자, 당, 서하, 명, 그 다음 신의혁명과 메이지신 같이 나와가지고, 일본인도 같이 묶였어, 그지? 자, 다음에, 각국사를 봐봐. 여기가 대박이지. 문제 6개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엄청 답답한 게 뭐냐면, 수치로 나오지. 그러니까, 세계사라고 하는 과목이 개정이 되면서, 야, 각국사가 많이 빠졌대.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를 되게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 엄청 많단 말이야. 야, 이거 할 필요 없대. 라고 하는데, 지금 장난치냐고. 각국사는 줄어들지 않았어. 옛날보다도 많이 나오면 나왔지. 소아시아가 3개 나왔잖아. 사산조 페르시아, 그지? 그 다음에 술레이만 그리고 셀주크 3개나 나왔잖아. 근데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각국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지. 게다가 원래 한 개밖에 안 나오던 인도사가 2개가 나왔어. 마우리아랑 무굴이 나왔잖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각국사를 절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동남아시아 나오면 엄청 쉽지, 그지?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는 옛날보다 좀 비중이 줄긴 했어. 근데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가 조금 줄은 거지. 그것도 아프리카의 일부가 줄은 거야. 무슨 뭐 헤레르족은 또 지금도 나와요. 근데 무슨 뭐 마지마지 운동이라던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많이 빠진 거지. 지금 우리가 크게 다루고 있는 시간 한 시간 할애해가지고 전체 개념을 공부하고 있는 이런 지역은 줄지 않는다. 뭐참 다행히도
그래도 가곡사 내용이 아주 어렵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소하지만 어려운 건 아니야. 그래서 쌤이랑 수업했었잖아. 서아시아 같은 경우는 개념 2시, 두번 하면, 개념을 2시간 하면 다 돌리고.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도 1시간 더 돌리지, 그지? 그러니까 수업을 한 번만 잘 들어주면 되는 건데 이걸 안 하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를 하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자, 서양사. 잘 보세요. 서양사가 아홉 문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서양사가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도 잘 보세요. 고대가 한 문제가 나왔지. 그지? 중세가 두 문제가 나왔어. 아비뇽 유수하고, 그 다음에 펠리페 2세가 나왔잖아. 그지? 이두 개가 나왔고, 자, 중세는 두 개가 나왔어. 나머지가 다 근현대사야. 자, 근대사, 영국혁명, 2월혁명, 영국의 세실로즈. 그지? 그다음에 1차 대전에 나왔던 브레스트 리투프스크조야. 이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냉전 같은 경우는 제3세계. 그 다음에 자, 베를린 봉쇄. 이게 나왔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최근에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 내가 만약에 어딜 버린다, 좀 공부를 좀 이제 덜 해야 되겠다, 공부 시간이 부족해서 라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여기를 갖다가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이쪽.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연도 외우기 힘들어도 여기는 해줘야 되는 거지. 여기를 해야 되는 거지. 오히려 고대 쪽은 딱세 개밖에 없어. 고대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 알렉산드로스, 로마. 셋 중에 하나가 고대야. 그러니까 여기만 알면 금방 문제도 풀리지, 그지? 그러니까 여튼 분량은 여기가 훨씬 더 많아. 알겠죠? 자, 그럼 어떤 방향으로 공부할지 알겠지, 그지? 너네가 뭘 조심해야 돼? 각국사 절대 놓치면 안 되고,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양은 근현대사 쪽에 많이 치중을 하라고. 알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알겠죠? 자, 근데 알겠지만 각국사 생소해. 서양사에서 근현대사 연도가 많아. 그죠?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자, 오답률 베스트 5가 아니고 7으로 이제 더 늘렸어. 자, 보자. 자, 1위가 의외로 자, 7번 문제 술래만이 세고요. 자, 쌤 이거를 사이트를 거의 다 봤어. 다 본다면 그중에서 가장 평균적으로 나온 걸 모은 거야. 자, 술래만 1세. 이거는 너희들이 이걸 아는 거지. 우리 매실술 다 외웠잖아. 그죠? 메헤메트 2세, 셀림 1세, 그다음에 술레만 1세 다 외웠잖아. 이걸 갖다가 당시 술탄의 업적을 구분하는 것까지 안 해준 거야. 근데 우리 판사 한번 보면 다 나와 있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 수업 들은 친구도 이거 다 맞췄지, 그지? 틀린 사람 아무도 없어. 자, 2위. 자, 브레스트 리투프스크조약. 요거는 이게 어려웠지. 그죠? 이 문제는 암기하고 말고의 포인트가 아니야. 이 문제는 암기하고 말고 포인트가 아니라고. 너네가 브레스트 리투프스크조약 언제 나온지 알지? 그죠? 뭐 러시아 혁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18년에 러시아하고 독일이 맺은 거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모르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자료 분석을 어렵게 내서 이걸로 변별력을 낸 거야. 이게 요즘에 뜨는 트렌드야. 요즘에.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공부한 내용인데 내가 다 배웠을 거 아니야. 근데 시험지를 봤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료 분석 자체가 안 되는 거. 이게 요즘 뜨는 트렌드. 그러니까 요즘에 하도 연도로 꼬아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으니까 요즘에는 연도를 베이스에 깔고 거기다가 자료 분석 어려운 걸 낸다고. 알겠지? 그래서 자, 요런 게 요즘 포인트. 자료가 뭔지 모르겠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라고 하면 다시 강조할게. 자, 문제가 있어. 박스가 있어. 선택지가 있어. 자, 뭐가 어려운 거야, 자료 분석은? 이게 어려운 거야, 이거. 이거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읽어보고 찾아보고 고민해줘야 돼. 근데 이게 사람마다 좀 편차가 있는 게딱 보자마자 이거 뭐네? 하고 아는 친구들이 있어. 이건 기본기가 좀 탄탄한 경우에. 자, 이 내용에 대한 기본기가 탄탄한 경우에 바로 이게 보이게 돼 있거든. 자, 근데 자, 이 내용이 내가 많이 물어보니까 또 조사해봤거든. 너희도 또 보낸 문자를 통해서 봤는데 보니까는 이게 프랑스인 줄 아는 경우가 있었어. 왜냐면 뭔가 뭐 국경에 대해서 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알사스로렌 지방인가? 라고 생각한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혹은 이탈리아라고 생각한 경우도 있었어. 뭔가 승전국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자, 요거는 어디였어? 러시아였지, 그지? 자, 그리고 뭔가 전쟁을 뭐 마무리 짓는다라는 등등 내용이 있었는데, 요런 내용 잡아봐. 이 너네가 방금 본그 18번의 그 자료가 EBS에 있었어? 없었지. 그지? EBS 연기 몇 프로야? 70%야. 그러니까 EBS를 내가 달달달 외우고 하더라도 틀리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자,
EBS 다 봐도요, 이걸 뛰어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걸 잘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주셔야 돼요. 그럼 대부분 다, 자, 딱 보자마자, 이거 저 이건 줄 알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상관없어. 근데, 좀 헷갈렸어요. 저 고민해보다가 프랑스인 줄 알았는데요. 고민하다가, 이거 그냥 러시아인 것 같아가지고 했어요. 라고 하면서 제가, 이거를 제가 유추 혹은 찍었어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쌤 이거 찍었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뭐야? 사고력이지. 그지? 아는 게 바탕에 깔려 이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사는 특히 요즘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찍는 것도 정말 엄연한 실력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잘 보시고 내가 아는 걸 최대한 동원해서 사고력을 동원해가지고 이거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료 분석을 잘 해야 된다. 즉, 그럼 너네 어떻게 해야 돼? 전부 다 읽어, 제발. 전부 다 읽으라고. 읽으세요. 박스를 윗줄 슉슉 보고 첫 번째, 두 번째 줄 봤어. 아, 이건가 보다. 하고 풀면 다 낚여. 알겠지? 무조건 다 읽어야 돼. 그러니까 쌤이 늘 말하지. 평건 시험 시간 30분 있으면 그거를 오롯이 다 쓰고 풀라고. 세계사는 10분 컷이 되는 과목이야. 공부가 웬만큼 돼 있으면 10분 컷이 돼요. 근데 대부분 너를 봤지? 찍고 자는 거 맞잖아, 그지? 자, 근데 이런 거를 내가 너무 잘하게 되면 자만심이 생겨서 그냥 찍고서 빨리 자버리는 거를 아셔. 내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네가 자세하게 다본 다음에 이 자료가 무엇인지를 완벽히 파악해야 되니까 당연히 시간 다 쓰는 게 맞아. 절대 자지 말고 마지막까지 읽어보고 이거를 추리해서 맞추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3위. 자, 마우리 왕조였어. 자, 이거는 파탈리푸트라. 거기 수도가, 그치? 내가 알고 있었는데, 마우리의 왕조하고 굽타 왕조 수도가 같으니까 더 헷갈렸을 것이고, 그지? 자, 근데 이거 나중에 맞춘 사람들은 뭘로 풀었어? 알렉산드로스 대왕으로 풀었지. 그지? 마우리의 왕조가, 자, 있을 때쯤에 알렉산드로스가 지나갔었다. 요걸 알고 있잖아. 그지? 이걸로 푸는 거잖아. 그래서 마우리 왕조 같은 경우는 이 왕조하고, 그다음에 알렉하고, 시대가 유사하다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풀리는 문제였어. 자, 이게 약간 요즘에 트렌드인 거지. 옛날 문제 중에 이거 기억나니? 굽타왕조가 있는데 굽타왕조를 낸게 아니라 사산을 냈어. 기억나? 그지? 굽타가 있어. 굽타를 낸게 아니고 사산을 냈다고. 자, 그거는 같은 시대 가곡사를 같이 묻는 거야. 젠장 열받게. 그지? 그러니까 뭔가 이 굽타왕조가 있는 것도 사실 조금 생소한데 그 옆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아냔 말이야. 다른 애들이. 근데 공부를 조금만 더 하면 보이는 건데 이거를 유추해서 풀이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가곡사들끼리의 동시대. 이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 동시대에 해당하는 국가. 이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쳐봐. 자, 명나라가 있어. 명나라가 있는데 명나라의 저쪽 저쪽에 서아시아 쪽에 어떤 나라가 뚝 비어 있어. 서아시아. 명나라가 있을 때 서아시아가 비어 있는 거야. 자, 거기 나라가 뭘까? 티무르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태도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늘상 나왔던 건데 이거를 대비를 많이 못 하지. 왜냐면 많은 아이들이 일단 서양 다 공부하고 가국사 다 공부하고 하는 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걸 다 공부하고 나서 그다음에 더 멀리 보는 걸못 해. 근데 세계사는 개념을 한번 하고 나서 한번더 같은 시대를 동시대를 같이 봐주는 학습도 필요해. 이걸 같이 하는 게 뭐고? 세계 특강인 거고. 알겠지? 내려가서. 자, 당태종이었어. 자, 이 당태종은 너네가 이말 때문에. 그지? 칸. 이거 때문에 엄청 낚인 거야. 탱그리 칸 그랬어. 자, 동돌고를 정벌하고 나니까 이 내용, 자료 내용이 그래. 탱그리 칸이 유목민족에 있는 족장들이 당태종이 자기네 점령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당태종한테 굽신굽신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 당태종을 잘 모셔드리자. 잘 보여보자. 라고 해서 탱그리칸으로 추대를 한 거야. 이렇게 자기네가 잘 살아보려고 돌고래 애들이 그랬단 얘기지. 그지? 자, 이 탱그리칸이 당태종인데 이거는 사실, 자, 솔직히 말할게. 동아시아 하는 친구들은 겁나 유리했어. 왜냐면 당태종의 동돌골 멸망이 630년이라는 것까지 연도까지 연단 말이야. 동아시아사에서는. 근데 이게 갑자기 이게 세계사가에서 나오니까는 좀 깜짝 놀라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원나라인 척하는 당나라였던 거잖아.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페이크였던 거야. 자,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맞추지? 쌤, 저 동아시아 안 하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지? 동아시아 사는 것이 방법인가요? 그건 아니지. 얘들아, 이거는요 사실 당태종이 확장정책 하면서 어떤 칭호 받았는지, 그리고 칸이라고 하는 칭호는 청나라도, 다른, 원나라도, 뭐,
거란족도 쓸 수가 있어요. 요나라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칸이라는 친구는 다쓸수 있다는 거.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문제가 풀리겠지. 근데 칸을 그냥 낚인 거야. 칸가 원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얄팍하게 하니까 걸린 거지, 그지? 그리고 요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되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동아시아 같이 해라 그런 거 아니고, 동아시아 안 해도 조금만 더 배경 지식이 넓으면 되는 거였다. 알겠죠? 자, 내려가서 이호량명이었어. 이건 너네가 일단 문제를 풀때 너네가 모르는 사람이 나오면 마음이 흔들려. 왜냐면 너네가 빌헬름 1세, 2세는 알아. 그치? 빌헬름 1세는 누가 황제로 만들었어? 비스마르크가. 빌헬름 2세는 뭐 일으킨 애야? 1세 대전, 그치? 근데 갑자기 보니까 뭔 프리드리히 빌헬름이 누구야? 그죠? 빌헬름 4세도 누구야?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약간 우왕좌왕하다가 틀린 경우지. 자,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딱 빼박으로 뭐가 나왔니? 빼박 자료로? 누구를 폐위시켰다? 루이 필리프, 그지? 자, 그럼 이거는 뭐겠어? 이호량명인 거야. 자, 즉, 이건, 자, 요거는 틀린 친구들을 위해서 조언. 자, 14번 문제를 틀린 경우는 이건요, 자, 이걸 찾아. 자, 말을 좀 편하게 할게. 뭐, 너무 쉽게, 우리 쓰는 말로. 자, 빼박 힌트를 찾아. 헷갈리면 절대 바뀌지 않는 거. 루이 필리프를 폐위시킨 건 이호량명밖에 없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힌트에 휘청휘청하지 말라고. 자료 분석을 할 때는 뭘 잡아야 돼? 기준을 잡아야 돼. 절대 빼박으로 바뀌지 않을 거. 루이 필리프 폐위시킨 건 이호량명밖에 없다. 이거 말고 나머지 것은 내가 모르는 거니까 그 모르는 것에 막 우왕좌왕하지 말라고. 자, 그리고 쌤이 늘 말하지. 나는 너희들에게 다 가르쳤다. 고로 너희들 머릿속에도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있지, 그지? 뭘 생각하는 얘기야? 난다 알고 있어. 그럼 뭘 하면 돼? 유추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이거를 하나 모르겠어. 어떡하지? 모르겠는데. 하면 그 순간 틀리는 거야. 야, 생각을 해야 풀리는 문제인데. 모르겠어. 내가 모르는 건가 봐. 하면 틀리는 거지. 당연히 여기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유추해서 맞춰 봐야지. 이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돼. 근데 모르겠어. 위축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자, 세실 로즈. 자, 이거는 세실 로즈라는 사람이 영국 제국주의자의 대표자라고 하는 건 되게 유명한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영국이 미얀마 지역. 자, 미얀마하고 그다음에 미얀마하고 그 아래쪽에 말레이 반도 있죠. 거기 다 식민지배하지, 그지? 자, 그거 기억나니? 타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립국이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가 프랑스 지배받았고 그다음에 영국은 그 인도랑 가까운 쪽을 통치했었다. 그걸 알면 풀리는 문제는 이건 아직 학습이 부족해서 틀린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 얘들아. 세계사를 보게 되면 한탑 3까지는 대부분 다 사고력이나 연도 같은 걸 꼬아냈을 때 걸려. 근데 밑에부터는요, 공부가 덜 돼서 틀리는 거야. 공부를 좀더 하면 다 풀리는 부분이에요. 여기 틀린 사람들은 공부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13번 셀주크 튀르크. 자, 셀주크 튀르크는 자, 이거는 너희들이 자료를 읽기를 할때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자, 거기서 가나라가 자, 한번 자료 볼게요. 자, 13번을 보게 되면, 저를 보겠습니다. 자, 거기서 가 왕조가 어디니, 얘들아? 내가 일부러 이렇게 썼어. 보세요. 자, 투그릴베그는 쭉쭉쭉 나왔는데, 이란 방면으로 세 확장해서 이스판을 점령했다. 또한 그는 가의 알카이미스 요청에 따라서 바그다드 입성해서 부활을 추출했다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자, 이 투그릴베그라는 사람은 어느 민족이에요? 걔는 이거지, 셀주크지, 그지? 자, 근데 누가 요청을 한 거야, 지금? 아바스지, 그지? 자, 사실 이게 셀주크 튀르크가 아니라 원래는 아바스야, 아바스. 근데 참 다행히, 참 다행히, 자, 얘가 아니라 참 다행히도 이건데, 우리가 셀주크 튀르크가 13세기에 망하고, 아바스가 망하고 13세기라 그랬지, 그지? 근데 둘다 누구한테 망했다고 우리가 해서 배웠었지? 몽골이요, 그쵸? 자, 그거 덕분에 이거를 깊이 읽지 않고, 아, 가를 그냥 셀주크라고 생각한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 근데 이게 왜 얻어걸려서 답이 됐냐면은, 자, 3번이 둘다 해당되니까. 셀주크나 아바스 둘다 해당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다잘 맞춘 거야. 근데 이 문제를 만약에 정답이 3번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더각 왕조에 해당하는 걸로 바꾸어 나왔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뭐 3번 선택지가 바그다드가 수도다. 뭐 이렇게 한다거나, 셀주크에 대한 이야기로 뭐 십자군 전쟁에 대한 걸 내버린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선택지 구성이 조금 더 쉬워서
좀잘 풀렸던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탑 7까지 봤는데, 그럼 한번 총평을 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사가 이번에 어떻게 나왔는가? 자, 일단 연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자료 분석이 뭐가? 자료 분석이 어렵게 나왔던 시험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뭐에 집중해야 돼? 자료 분석을 잘 하게끔 배경 지식을 탄탄하게 쌓아야 되고요. 배경 지식을 쌓으려고 하면은 일단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기본기. 자, 쌤이 자꾸 하는 말이야.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 사고력 위주로 측정하는 시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그랬다 그랬지. 머리에 든게 있어야 사고를 하지? 이랬다고 그랬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든게 많아야 그래야 사고가 되니까 일단은 집어넣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자, 그리고 자, 내가 자꾸 강조하죠, 그죠? 이거 엄청 중요해. 자, 그리고 연도는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연도는 너네가 알고 있다는 걸 전제에 깔아버리기 때문에 그래. 왜냐면 자, 연도는요 이미 기출에서 많이 했어, 많이 했어. 자, 쌤이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의 대략적인 실력을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동준이 같은 경우는 기출은 되게 강하지, 그지? 되게 강한데. 이게 문제 변형되면 그냥 다 걸리잖아. 그치? 그런 약점이 있단 말이야. 자, 봐봐. 기출 문제 나왔던 거는 항상 출제 질문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아, 애들 다 알겠지? 기출에 나왔던 연도는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거보다 어려운 걸 내버리세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사고력 중심이래. 연도할 필요 없지 않아? 하면 안 돼. 이미 나왔던 건 그냥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알겠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자료 해석. 중요하지, 그지? 자, 그리고 각국사 절대 버리면 안 된다, 이거. 근데 계속 강조하는데, 내가 여기서 계속 외쳐도, 대치동에서 외쳐도. 자, 이게 전국 애들한테는 안 닿는 것 같아. 각국사는요, 자,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이거는 더 깊이 공부를 하시고요. 너무 세부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알아야 될걸 아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계사 공부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약간의 팁을 줄게요. 자, 세계사 잘하는 법. 수박 겉핥기예요. 굳이 안 쓰고 말로 할게. 수박 겉핥기. 그러니까 세계사 공부할 땐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잘하는 방법. 그러니까 처음에 접근할 때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즉, 세계사는 똑같이 모든 국가들의 주요한 설립자, 전성기, 그다음에 그 나라가 강해지게 되었던 어떤 제도, 그다음 문화. 이게 다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이름이 비슷하고 여러 사람이 나오니까 힘든 거지. 이걸 구분해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막 깊이 들어가서 이때 문화가 어떻고 저때 문화가 어떻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딱 이거야. 누가 세웠나? 누가 전성기를 이끌었나? 어떻게 망했나? 그리고 이 나라가 커가는 그 제도가 무엇이었나? 그때 문화가 뭐냐? 이거지. 그래서 문화는 사실 문제가 한 문제 나올까 말까야.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정치 파트가 다 되고 나서 마지막에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세계사는 딱그 정도 하면 돼요. 자, 그러면서 내가 방금 말한 언제 세웠나? 전성기 언젠가? 어떻게 망했나? 그지? 제도가 뭐냐? 하는 거에 대한 연도를 외워주면 되는 거야. 이거면 끝.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자료가 보이겠지. 내가 아는 게 많으니까 자료를 읽으면 그게 보이게 돼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고생 많았어. 자, 이제는, 탑7 문제들에 대한 해설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